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출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사용요금을 연체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폭등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아닐 정도로 연체율이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가 가장 바닥 경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연체율 자료인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것이 법원에 더 이상 이제 빚을 감내할 수 없어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 접수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 시계일 자료를 보게 되면은 경기가 얼마만큼 악화되고 있는가를 상당히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점수 건수입니다. 2013년부터 10년치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대개 9천건 그리고 경기가 좀 좋을 때는 7천건까지 이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천건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중반기 이후부터 급속하게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1,228건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하나의 현재 바닥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그런 지표다. 또 하나 이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의원실에서 이렇게 확보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인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조정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은 뭐 이 갚다 도저히 이제 감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두 손을 번쩍 드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2020년부터 대개 여러분들 만 명 정도였습니다. 만 명 정도. 그런데 2023년도에 여러분들 1.7배 정도 17,567명까지 그렇게 증가하는 그 지금 이 보시게 되면은 채무조정 신청자 수나 법원에 제출된 개인회생사건의 접수 건수를 보게 되면은 바닥이 상당히 지금 어렵구나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연체자가 급증하고 있고 제2의 카드 대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바닥 경기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앞에서 본 그래프를 통해서 본 것에 이름 더해가지고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이 1분기 중 7만 명을 넘었었고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가 3만여 명이 이르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가 4만 명이 도달하게 됐는데 이 같은 건수는 작년 같은 작년 1분기에 비해 가지고 각각 40% 이상이 급증한 것이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동안 뭐 주택 매입 자금이나 그다음에 투자 자금을 대출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작년 중반 이후에 금리 급등의 악재가 겹치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빚을 연체하는 한계 대출자가 제1금융권인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다. 참 여러분들 빚이라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까? 빚이라는 것이 겁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정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또 채무조정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은 빚을 못 갚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심적으로 위축되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빚을 여러분들 지금도 지었을 때 그것을 갚을 수 없을 때 개인이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 불치의 병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고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채무자 입장에서 본 거고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조망을 해보게 되면은 현재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고금리 급전을 빌려 쓰는데 대부업체 연체율이 이미 10%를 웃돌고 있다. 저축은행에서는 3개월 이상 이자를 지불하지 못한 회수불능으로 분류되는 대출금 비율이 전체 여신의 5%를 넘었었고 7개 신용카드사 연체액이 1조 원이 넘었었고 카드 결제금을 쪼개서 내는 리볼빙 결제 신청액이 7조 원을 넘었었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돈을 빌려준 여신업체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 단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 들어서 대출금 연체가 급증하는 조짐을 보이자 시중은행들은 이제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대손 충당금을 계속 쌓는데 작년 1분기보다도 무려 4배가 많은 6,682억 원을 손실 대비 충당금으로 쌓았고 KB금융만 4대 금융그룹이 총 합치게 되면 1조 7,338억 원으로 작년 1분기에 비해서 2.4배 늘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제 은행권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실이 더 많이 연체율이 급증해 가지고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바닥 경기가 굉장히 이제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올해는 뭐 이 헐값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산들이 많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고 뭐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대출은 지금 계속해서 그 빚을 만기 연장한 쪽으로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제가 이 자료는 참 놀랐는데 지난 3년간 2030 세대 빚이 110조 원이 늘어나 가지고 514조 원이 됐네요. 3년 동안 110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20대부터 30대에. 나라 정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라 정책이라는 것이 빚을 권유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면은 개인이 이렇게 빚 덫에 빠지게 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감당할지 참 걱정이네요. 그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이게 보시게 되면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021년 0.09%에서 2023년 0.14%로 은행의 기타 대출은 0.28%에서 0.43%로 그다음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가계 대출은 5.36%에서 6.68%로 카드 대출은 2.63%에서 2.9%로 이게 아마 가계 부실이 발생한 것이다 일종의 경고 시스템이 모아입니다. 지수가 장기 평균이 100을 상회하면 향후에 가계 부실 리스크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치지 못하지만 추세로 미뤄보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그렇게 이 가계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가계 부실 선행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1금융권인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0.24%에서 0.36%로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국내 은행 기업 대출 연체율인데 이 오렌지색인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을 제외하고 기업 대출 붉은색 중소기업 회색 중소법인 옅은 푸른색 개인사업자 짙은 남색 모두가 다 증가하고 있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거의 같은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그런데 성장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간별로 한국의 2023년도 경제 성장률을 낮춰보지 않습니까? 이 옅은 회색은
작년 또 중반기 정도에 발표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짙은 색은 작년에 11월 말이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 기관들이 한국은행, OECD, KDI 정부가 다 여러분들 1%대 이런 성장률 예측하는데 이것도 뭐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빚은 뭐 이미 짊어지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숫자로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2023년도에 이런 부채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반면에 이제 헐값으로 자산이 매각되는 그런 것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겠죠. 어쨌든 참 부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하기를 또 요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또 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실상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앞으로 5권, 6권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다룬 책들이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이 선거 문제는 정말 우리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들의 노후를 지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책들을 구매해 주시고 이걸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대한민국의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서 체제를 지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